가난, 가난한 탐정이지. 현상금 100만 베리가 걸린 범인을 찾기 이곳에 왔다. 오늘 반드시 범인을 잡고야 말겠어. 수행 떨어지게 이런 누추한 곳으로 사람을 오라가라야. 아니 내 얼굴, my face, 내 사진이 너무 기사인데 허락 안 받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체 왜? Why? 도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건데 나 진짜 억울해. 저 아시죠? 100만 유튜버.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듣도 보도 못한 유튜버가 제가 100만 구독자 찍는 걸 보고 질투가 났나 봐요. 또 제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렸던데 하, 기가 차서 정말. 제가 유튜버 짬이 있지. 저는 저작권 문제 없는 책만 사용한다니까요. 아, 저 공부하러 가봐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나나요? 학교 커뮤니티요? 거기 올라온 글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무슨 저작권법을 지금까지 위배하면서 1등을 했다니요. 복습하려고 강의 녹음해서 혼자 들은 게 잘못인가요? 이건 분명 매번 2등하는 박필기가 저 모함하려고 헛소문 퍼뜨린 거예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고요. 혹시 저 잘리나요? 입사 후 처음으로 영업을 맡은 건데도 제품명이 친근해서인지 매출이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너스까지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인터넷에 유명 가수 노래 제목을 표절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터지듯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무서워서 인터넷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 알겠어. 범인은 바로 너야. 사실 감이 잘 안 오네. 도와줘 찾다가. 하여가 안에 없으면 정말 안 된다니까? 근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 강의 녹음한 대학생이 수상해. 교수님의 강의는 분명 저작권으로 보호될 텐데 마음대로 녹음하다니. 아니야,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녹취한 거잖아. 사적 국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 영업직 사원인 것 같아. 누구나 다 아는 인기 가수의 노래 제목을 따라했잖아. 아이디어나 짧은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아. 너도 지금 명탐정 코난의 문구를 따라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북튜버가 분명해. 짧은 문구가 아니라 책을 몽땅 읽어준 거잖아. 그렇다면 분명히 저작권에 걸릴 거라고. 이 바보야! 문서 좋은 날은 이미 저작 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작자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돼. 그렇구나. 그렇다면 범인을 알아냈어. 범인은 바로 깡스터 당신이야! What? 도대체 why? 당신이 공유한 신문기사는 단순한 사실보도가 아니라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야.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드디어 알았구나. 이럴 수가.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그동안 그가 수액이 뭐라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살았구나. 너무 후회된다. 그런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단 말이지. 눈부셔. 저게 뭐지? 그럴 땐 나에게 오라.
나에게는 저작권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작품들이 많이 있단다. 아, 그래. 공유마당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공유마당을 애용할게요.